안녕하세요. 오타입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은 스케이트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리도 운하에서 스케이트를 못 탔다고 홈페이지에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타와 자체가 막 엄청 심각하게 추운 동네가 아니어서, 근데 이제 축제 기간이라서 오늘까지 아마 타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영하지만, 물론 영하 3도밖에 안 되는데 위니펙에 비하면 엄청 따뜻하죠. 근데 해가 뜨고 나면 곧 영상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최고 기온 뭐 영상 7도? 그리고 밤에는 심지어 비가 온대요. 눈도 아니고 비가 온대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리도우나에서 스케이트 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내년이나 돼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빙질이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러 갑니다. 저희가 오타와에 온 두 번째 이유, 리도우나에서 개인 스케이트로 0km에서 리도우나 끝까지 가기 7.8km. 위니펙에서 연습한 저희들의 스케이트 실력을 여기서 뽐내보겠습니다. 고고! 와, 빙질 장난 아니야. 위니펙에서 구름 안 해놓은 날 막 타기 진짜 힘들다고 해놨는데 뭐 위니펙은 양반이었네요. 이거는 애들 잘못하면 다치기 십상인. 지금 이미 여기는 스케이트를 탈 수도 없고 걷고 있습니다. 1km! 1km 지점입니다. 와, 소감이 어때? 이제 앞으로 8분 7만 더 가면 되겠구나. 약 한 2km 구간 정도가 지나니까 조금 이제 스케이트를 탈만해졌어요. 개인 스케이트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서 다른 지역에 와서 얼어있는 운하를 탄다는 거는 좋네요. 이게 더 그런 것 같아. 얘네는 물을 뿌려서 얼리잖아. 그러니까 층이 생긴다고, 얼음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층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느낌? 어떡해, 울어. 그래도 슬기는 울진 않네. 여기는 속력을 내서 달려도 될 것 같아. 코 깨질 뻔했어. 확 가는데 확 녹아버리더라. 그래도 좋다, 이렇게 좀 탈 수 있으니까. 어느새 5km를 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언 세계에서 가장 긴 아이스링크라는 타이틀을 위니펙이 뺏어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정이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10km까지 열어놓은 거라서 오피셜리하게 만들 거라고. 이번을 기회로 위니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뺏어왔으면 좋겠어요. 부심. 위니펙 몇 개월 살았다고 위니펙 부심. 내가 사는 동네 가장 큰 스케이트장. 타이틀은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이거는 핀피. 내 동네에 좋은 것이거든. 얘네도 약간 일자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골목길 이런 것까지 다 재서 7.8km라서 그 중간에 샛길을 하나 만들어 놔서 샛길까지 타야만 7.8km로 만들어 놨어.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죠. 이렇게 틀 진짜 위니펙 완전 일자인데. 시부인부터 해서 레드강까지.
그래서 지금 샛길을 타는 중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7.8km가 되니까요. 길 한 길을 두 개라고 치는 게 진짜 치사한 것 같아. 그래서 샛길에 있는 6km를 찍었습니다. 우리 아침 운동 제대로 하고 있어. 응. 배고파. 아침 뭐 먹어? 비오테일. 아침 운동 고칼로리. 여기서 티몰틴 컵을 먹어. 비오테일 앤 티몰트. 아 그래. 샛길을 빠져나오면은 7km 구간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0.8km를 다시 힘내서 가볼까요? 위니펙에서 갈고 닦은 체력으로 7.8km를 타는데 그다지 힘들지가 않고. 안 힘들었어.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짜잔! 도착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쁘기는 여기도 이쁜데 자연의 느낌은 확실히 덜하고 넓기는 여기 확실히 넓은 것 같아. 넓긴 넓어 확실히. 아, 안 추우니까 막 녹아있어. 빈지 상태 되게 안 좋아서. 근데 진짜 앞으로 대자로 뻗을 줄이야. 이렇게 배차게 넘어진 것도 역시 처음인 것 같아. 맞아. 자 그러면은 스케이트 하기는 성공! 팔리아멘트 힐 투어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길인데요. 투어 신청은 팔리아멘트 힐 맞은편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짜고요? 선착순이에요. 줄 서 있네. 모닝 티몰트. 11시 20분 티켓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끊길 뻔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티켓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잉글리시 투어 티켓을 받아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로 된 투어를 하지 못한다라고. 뭐 평일에는 좀 늦게까지 있을지 몰라도 주말은 관광객들이 원체 많이 오기 때문에 오전에 미리 줄을 서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어를 하러 가보시죠. 짜잔. 짜잔. 이제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한복을 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의 전투복이죠. 아 전투복. 네 그래서 처음 목적지는 바이워드 마켓으로 왔어요. 그래서 마켓을 구경도 좀 해보고 간식거리도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전에 끊었던 팔리아멘트 힐 투어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이워드 마켓에서 한번 한복을 입고 돌아다녀 볼까요? 구경을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다 먹는 집이야 여기 바이워드 마켓. 위에 구름에서 막 치킨이랑 돼지랑 떨어뜨리고 있어. 아 이미 그래? 첫 번째 목적지는 오바마가 와서 맛있다고 칭찬을 해줬던 캐나다 쿠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같이 저희도 그 쿠키 한번 맛보러 가보실까요? 직접 구입하는 모습입니다. 쿠키 사러 왔어요. 이미 한 섹션이 오바마야. 이 쿠키를 먹어봤는데 이 쿠키에다가 저스틴 트루도 사진도 넣어놨어요. 오바마 쿠키를 먹기 전에 여기서 끼니를 때우려고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크로와상 샌드위치랑 그리고 햄앤치즈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아마 미트파이 같은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샐러드 하고 해서 밥을 먹어볼까요? 맛있어. 간식 다 안에 크림 스프 있는 거 스모크 살몬. 크루아상을 그릴로 했더니 한인처럼 맛있어. 저희가 바이워드 마켓을 온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토론토 시청에 가면 토론토라고 글자가 있고요. 위니펙은 폭스에 가면 위니펙이라고 글자가 있죠. 그리고 바로 오타와에는 여기 바이워드 마켓에 오면 오타와라고 거대한 오타와 글씨가 있는데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이워드 마켓에서 저기 이름이 뭘까? Inspiration Village. 그쪽 방향으로 가면 거대한 오타와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어요. 소위 우리말로 하면은 인증샷의 장소지. 짜잔! 자 오타와 문양에 왔으니
조조. 오바마 쿠키입니다. 네, 먹고 뭐라 했다고? I love this country. 아, 라고 했대요. 네. 먹어 봐. 먹어 봐. 버터 쿠키. 맛있다 그래도. 달달하이. 맛있는데? 괜찮네. 맛있지? 버터링. 버터링. 자 저... 그럼 오타와 사인도 찾았으니 이제 파라마운트 힐. 진짜 얘기해봐. 팔리아멘트. 팔리아멘트 힐. 힐로 가봅시다. 갈까요? 예뻐. 리도 카날과 멀리 보이는 퀘벡입니다. 이제 저 다리를 건너면서 헬로우에서 봉주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린 이미 봉주를 갔다 왔지. 그래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의 퀘벡 여행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센테니얼 플레임 100주년 기념으로. 100주년 기념으로 두 개의 투어를 하러 와지 지금. 이제 하나는 이제 저기 위에 보이시는 시계탑 위에 올라가는 투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구경하는, 여기를 가이드 따라서 도서관도 가고 레몬스를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까요? 갑시다. 팔리아멘트 힐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셀피 스틱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고요. 그래도 카메라는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팔리아멘트 힐에 들어왔어요. 이제 피스타워에 올라가서 오타와의 전경을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가 그 피스타워에서 시계 바로 밑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오타와 시내 전경을 봐볼까요? 아까 우리가 걸어온 길. 저기에 센테니얼 플레임도 보이고 리도 우나도 보입니다. 자 이제 시계탑을 구경을 다 하고 메모리얼 체인버로 갑시다. 갑시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현충원 같은 느낌인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국전쟁 때 희생된 케네디언들도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며. 자 이제 그 다음 투어는 가이드와 함께하는 센트럴 블럭 투어. 일단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니까 나가보죠. 3시 20분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크게 한번 팔리아멘트 힐을 돌면서 둘러보려고 합니다. 3시 20분 투어를 하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또 마침 비가 내려서 비를 피하기에도 딱 좋고. 그리고 다시 소지품 검사 보안 검색대를 거쳐서 들어왔어요. We spent a lot of time in the House of Commons now, so we'll head inside and take a good look at it. 오케이. 의원들이 모여서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소를 지나서 이제 저희가 제일 기대하는 장소죠. 도서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서관이 가지는 분위기가 되게 멋있어. Does anyone remember how many we had in the house? Really well done, guys. And not by population. Not all the provinces and territories we know now. The Speaker of the Senate, the
The largest one behind that is for the queen. 투어가 끝났습니다. 재밌었어요. 못 해본 사람들은 진짜 손해다 싶을 만큼 좋았고요. 여기를 온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설명을 뭐 온전히 이해는 못했겠지만 제 느낌 바로는 이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신적인 느낌을 좀 주는 느낌? 나라라고 얘기하기 전에도 캐나다라는 곳이 있었지만 거기는 사실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가이드가 가볍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나라로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느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려고 이민을 오려고 생각하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타와 여행을 생각하신다면 아침 일찍 꼭 당일 가이드 투어 티켓을 받으셔서 오셔서 캐나다가 어떠한 정신 위에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비버테이 한 번 더 먹기로 했어요. 나머지 메뉴는 초코 해즐넛과 메이플입니다. 초코보다 메이플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1등, 두 번째 메이플, 3등인 치즈. 그렇게 비버테이를 잘 먹고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30시간 동안 오타와에서 지냈는데 잘 즐긴 것 같아요. 생각했던 일정들은 다 했어. 마무리 잘했어요. 여름의 오타와도 다시 와서 보고 싶네요. 그러면 저희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위니펙에서 찾아뵙겠습니다.